오케이, 정용이 오늘 이해 이네요. 주요 문장들 패턴, 문장 패턴 살펴보겠습니다. 자, 누군가 소개하는 거 배웠네요. 그래서 This is my family. This is my family. This is my family. 오케이, 자, 그래서 my family 뜻이 뭐죠? My family요? 나의 가족. 나의 가족, 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누구?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뭐라고 해야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라며? 네. 그래, 그러면 영어로 What is they? 뭐래? Who is this? 여기 읽어보세요. This is. 여기 읽어보세요. Is this? My family의 뜻은 나의 가족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누구? 누구가 영어로 뭐예요? Who? 그래서 who is this? Who is 아. this는 무슨 뜻이겠어요? Who is this요? 예. 이쪽은 누구니? 이쪽은 누구니? 이쪽은 나의 가족이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is this? Who is this? 했더니 This is my family. This is my family. This is my family. Okay. 그래서 This is my father. This is my father. This is my father. Okay. 그래서 my father는 나의 아버지 여섯 가지 질문. 누구? 그래서 뭐라고 물어봅니다. Who is this? Who is this는 무슨 뜻이다? 이쪽은 누구니?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is this? 했더니 This is my father. This is my father. This is my father. 근데 my father는 안만 길어봤자 He. he죠. 그래서 처음에 소개할 때는 절대로 뭐라 하면 안 된다라고 He is my father. 하면 안 돼. 네. 처음에 소개할 때는 this 같은 걸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때는 그 다음부터는 he를 써도 됩니다. 아빠라고 얘기했으니까. 네. 그럼 He's cute. he's cute. He is cute. 오케이. 그래서 누가 어떻다라는 패턴입니다. 네. 이번에는 cute의 뜻은 귀여운. 그러면 무슨 시예요? 이름 씨. 아, 어떤 씨, 어떤 씨, 어떤 씨, 어떤 씨.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는데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을 네가 방금 얘기한 것 같은데. 하오, 그래서 하오, 이즈이? 그렇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하오 이즈이? 했더니 He is cute. How's he?는 무슨 뜻이에요? 하오 이즈이는 그는 어떻다? 이즈 힌데 아 아, 맞춤표구나. 아니요. 그는 어떻니?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is he? 네? 아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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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야? 누구야? How is he?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he? How is he? 했더니 He's cute. cute. He is cute. 큰일 날 뻔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is very big. he's very big. He is very big. 오케이. 그래서 very big의 뜻은 Very big은 매우 큰. 매우 큰. 그러면 무슨 시 덩어리야? 그거는요. 어떤 시? 어떤 시 덩어리죠? 네.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 How is it? How is he?가 무슨 뜻이야? 그는 어떻니? 그랬더니 그는 어떻대요? 매우 크대요. 그러니까 베리는 무슨 시라 했더라? 베리는 앞제비시. 앞제비시라고 했어. 아르르르 뭐였죠? 앞제비시는 이런 게 앞제비시라 했을 텐데 무엇 그방 어디 그방 안에 기억이 안 나.
제비 전치사. 매우란 뜻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걸 보고 뭘 안다 했다. 어찌시. 어찌 큰. 매우 큰. 오케이. 어찌 어떤 하고 있네요. 그는 어찌 어떻다고요? 매우 큰. 매우 큰 녀석이라고요. 네. 오케이. 계속해서. He is very kind. He is very kind. He is very kind. Very kind의 뜻은? Very kind는 매우 친절한. 매우 친절한.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어떻게? 예, 어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네. 대답 듣고 싶으면 How is he? How is he는 무슨 뜻이에요? How is he? 그는 어떠니? 예,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he? 했더니 대답이 He is very kind. 예, 그래서 very의 뜻은 매우. 매우. kind의 뜻은 친절한. 예, 그래서 무슨 시? 어찌 시? 얘는 무슨 시? 어떤 시? 그는 어찌 어떻다고요? 매우 친절하다고요. 그렇습니까? 네. 오케이. 누가 그가 뭐한다? 매우 친절하다. 친절하다. 누가다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누가다 네. 만드는 방법 뭐 비동사. 중에? 비동사. 비동사. is. 또 하다시. 하다시 do not does. 네. 또는 과거면 did. 네. 그 다음에 양념시. 양념시. 능력을 얘기하는 양념. 뭐뭐 할 수 있다. will. 에?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의 양념. can. 그치? can 맞구나. 뭐뭐 할 것이다라는 뜻의 양념. will.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의 양념. should. should. 아, should이야. 이 세 가지 중에서 네. 이 동사고요. 네. 그래서 she is Brian's cat. She is Brian's cat. She is Brian's cat. Okay, Brian은 사람의 이름이죠. 근데 여기 네. 점 찍고 s는 왜 했어요? 점 찍고 s요? apostrophe s라고 하는데요. apostrophe s가 뭐예요? apostrophe s. 아. apostrophe를 찍고 s를 왜 했어요? 이거 없으면 안됩니까? She is Brian Cat 하면 안됩니까? 아니요. 이 apostrophe s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브라이언 의 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이게 뭐를 나타내는 거다? 소유. 소유. 소유격. 예,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론 그녀는 누구의 고양이니 이렇게 될 거고요. 누구의 라는 말은 영어로 Who? 어? 예, 그래서 그녀는 누구의 고양이인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Whose cat is she? Whose cat is she? Whose cat 뜻은? Whose cat이요? 아, 누구의 고양이 이니 그녀는 아. 그녀는 누구의 고양이니? 고양이가 암컷인 것 같아, 수컷인 것 같아. 수컷? 아, 수컷이니까 she구나, 그렇지? 네. 너 암컷이 뭐고 수컷이 뭔지 몰라? 어? 이 여자고 이게 남자 아니야? 어? 어, 제가 남자였어요? 어? 어, 고양이가 지금 암컷인 것 같아, 수컷인 것 같아. 암컷이요. 그러니까 고양이한테 she라고 부르고 있죠. 아. Whose의 뜻은 뭐라고요? 누구의. Who는 누가 누구를 이고요. Whose는 누구의란 뜻이고. 네. Whose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뭐 표시해야 된다. 소유를 표시해줘야 된다. 그래서 얘 점 찍고 s를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She is Brian. cat 아니고 Brian's cat. 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브라이언의 라는 대답은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Whose cat is she? Whose cat is she? 라고
캣이 따라가는 걸 조심하세요. 네. 후스 이주시 캣이 아니고요. 누구의 고양이 이니 그녀는 후스 캣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네. 후스가 무슨 뜻이라고요? 누구의? 네. 그래서 대답은 뭐 표현, 소유 표현을 해줘야 된다. 네. 만약에 나의 고양이면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되지? 나의 고양이요? 어, 그녀는 나의 고양이야. 그랬으면 Brian's 대신에 뭘 쓰면 돼? Brian's 대신에 I. 아, 그렇구나. 마이구나. 아, 맞다. 나의. 너의 아. 고양이면? She is my cat. 너의 고양인데 아. my cat이야? 에. 너의는 뭐야? Your cat. You야? Your cat. 네. 그 남자의 고양이요? 그 남자요? 그의 고양이. He가 아니고 his. 그녀의는 뭐야? 그녀의. Her. She가 아니고 her. He가 아니고 his. I가 아니고 my. You가 아니고 your. 이거 전부 다 뭐 표현이라고요? 소유. 나의, 너의, 그의, 그들, 그녀의. 오케이, 그럼. She is Cindy's mother. She is Cindy's mother. She is Cindy's mother.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요? Cindy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o's mother? 그렇죠. Who's mother? Is she. 그 다음에 she is를 묻는 느낌 들게. Is she.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누구의 어머니니? Cindy's. 오케이. 묻고 답하기. 그녀는 누구의 어머니니? 어? 그녀는 아 잠시만요. Who's mother is she? 라고 물어봤더니? She is Cindy's mother.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se mother is she? Whose mother is she? 했더니 She is Cindy's mother. 오케이.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볼까? 이것은 누구의 확인이? 책, 책. 아, 책. 이것은 누구의 책이니? 하고 싶으면 누구의 책? 이것은 가까이 있는 한 개니까 뭐예요? This. 어, 그래서 이것은 누구의 책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This is whose book? 아 This is가 아. 퍽도 묻는 느낌 든다. 아. 이것은 누구의 책이니? Whose book is this? Whose book is this? 라고 물어봤더니 한번 길어봤자 This 아. 에? 한번 길어봤자 그것은 나의 책이야. Whose book is this? 했더니 어, 그건 내 책이야. 무슨 내 책이요? 어, 그것은 내 책이라고 대답해 보세요. Whose book is it? Is my book? 예,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 Whose book is this? 했더니 This it is my book. 누구의 나의 아. 어,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 Whose book is this? 했더니 It is my book. 오케이. 그래서 수비시험 소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누가 어떻다라는 표현하고 그 다음에 소개하는 거 배웠습니다. 어?